타야 450바트 1박에 모습입니다. 그 창문이 없습니다. 윈도우. 창문이 없는 데를 선호드려요. 단 벤탄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골목들 번화가 창문만 열면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고 사람 다니는 찾고 있는 호텔이거든요. 팔로 호텔. 지금 이런 데 제가 묵고 있어요. 예. 사거리인데 밤 되면 더 시끄러워요. 이런 곳에서는요, 창문 없는 아예 이 조망을 포기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덜 시끄럽습니다. 창문만 열면 먼지에, 매연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 호텔 뷰예요, 뷰. 수영장 없고요, 조식 없고요. 아, 잠못 잡니다. 비싸긴 또 더럽게 비싸요. 그게 훨씬 더 비쌉니다. 호텔 조식 매일 먹기 싫으면 입실 하시기 전에 나 필요없다 깎아달라 그러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그럼에도 나한 번은 뭐 장기 투숙 하는데 호텔 조식 한 번은 먹고 싶다, 빕스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변가를 쭉 가요. 저기 다운타운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데 해변가에는 많습니다. 그 모든 호텔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죠? 여기 지금 호텔 조식을 팝니다. 얼마에 파냐? 200밥, 8,000원입니다. 뷔페, 뷔페. 이런 식의 호텔 조식을 따로 판매하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오셔서 아침부터 그냥 뭐배 터지게 먹어보자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고급 호텔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수 있고요. 실내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바트입니다. 시간은요, 대부분 7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11시면 아점하기 괜찮죠? 여기는 300입니다. 300. 이 그림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거의 다 뷔페예요. 괜찮죠? 이 길이 맞나?